2018년도 7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 카페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크루드오일이 아주 강하게 상방 하방을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방 하방을 이제 심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지금 선물 옵션을 태어나가지고 처음 일주일 정도 거래해 본 회원들이 어제 깜짝 놀랐죠. 이제 생전 그런 뭐 어제 사실상 그 변동폭은 별로 없는 겁니다. 평상시보단 그래도 순간적으로 뭐 한 4,50틱 이상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저희 카페의 초짜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경험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크루드 오일이 얼마나 선물 옵션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1분에 100틱을 날리는 수도 있다. 그 경험을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초짜들입니다. 열몇 명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손실이 좀 났고요. 그래도 지표가 발표되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손절가 짧게 잡고 홀딩할 사람을 해라. 그래서 크게 뭐 손실 나지는 않았고요. 뭐 10만원 뭐 한 20만원 이렇게 두 명이 손실이 났고 나머지 회원들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대박 회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잠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장중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대단한 신뢰다. 방송은 지금 시간이면 뭐 해외 선물 거래하는 것을 아시면 전화하시는 것을 자제를 하셔야죠. 자, 문자 메시지로 먼저 일단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의 쪽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 1만 원의 비용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선물 옵션 시장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시급당 1,250원을 받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대표 쇼핑몰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빅카드를 제시를 한 겁니다. 1만원 받고 하루 1만원 받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한번 바꿔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수익이요. 자, 여기 암진님 보시면 저희 카페 주식카페 회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저랑 같이 했던 주식카페 회원입니다. 수익률이 300% 400% 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회원인데요. 이 암지가 이 암지님이 선물 옵션을 이제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제가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입해라.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1만원, 16만원, 4만원, 13만원, 7만원, 22만원. 자,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장을 진입을 하면 이 시장이 10만원짜리가 아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이 시장이 10만원짜리가 아닌데 왜 10만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진입해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선물 옵션 시장은 물량을 많이 태우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한 틱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만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아무 구간이나 진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매도든 매수든 카페 매니저가 매수든 매도든 신호를 보낼 때
때를 기다렸다가 단몇 틱이라도 먹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만 꾸준하게 손실 없이 누적 수익률을 쌓인다라고 해도 직장 생활 하는 월급보다는 더 낫다. 하루에 몇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짧게는 뭐몇분 안에 10만 원 그냥 눈 감고 버는 거 아닙니까? 이 암지님, 저희 카페에 지금 이 판다모로 해서 해외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원님들은 전부 다 주식카페 회원이고 이제 선물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거죠. 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간접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16만 원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소심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잠시 매매하지 말라 하셔서 그냥 하루 종일 좋은 구경만 했습니다. 다행히 손실 없이 하루 11만 원 벌었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저와의 약속,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 절대 손실 내지 않고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실력이 쌓여서 자주 진입이 들어가면 자주 각 구간구간마다 진입 들어가면 1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되고 3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된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탐욕을 없애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암지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암지님 수익률을 보여드렸고요. 자, 선물 옵션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탐욕을 버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 선물 옵션 시장에 진입을 해서 99.9%가 망하죠. 99%가 망하는 게 아니라 99.9%가 망합니다. 자, 그런 몇번 깡통을 찬 사람들도 절대 이 시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대박을 칠 것이다. 꼭벌 것처럼 보이죠. 선물 옵션 시장은 지식이 돈입니다. 백전백승하는 붉은 태양의 리딩 방송을 하루 1만 원을 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대신 제가 1만 원의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공지창에 보시면은요. 제가 왜 하루에 1만 원을 받고 리딩을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고 카페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포스트 세 건만 매일 작성해 주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판다몰 카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